종목에 대한 얘기로 도움 더 드리도록 할게요. 이델리온 주태영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상승 버블이 일단은 더 많기는 한데요. 우리가 하나씩 좀 짚어보려고 해요. 먼저 상승 쪽에 있는 종목들부터 알아볼게요. 어떤 거 먼저 볼까요? 네. 자,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들 해서 이제 그 제약 네. 바이오주들이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어제부터 그래서, 그랬죠. 네네네. 그래서 그 종목이 또 어떻게 올라온지도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현재 위치에서 또 따라갈 만한 그런 자리가 있는지 그런 것도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 많은데 오늘 먼저 볼 거 어떤 거예요? 자, 오성 첨단 소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예. 자, 오성 첨단 소재를 제가 그래프를 가지고 보면서 되게 재밌는 걸 느꼈어요. 재밌는 걸 네. 느끼셨어요? 왜요? 이 라인이 지금 삼각수렴 구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돌파를 해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그래프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고점하고 고점하고 이렇게 연결된 이 라인들을 그대로 저항선 삼아서 내려오다가 밑에 있는 이 지지선 라인들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면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서 거래량도 이렇게 크게 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는 지금 저항선을 살짝 뚫고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죠. 자, 그렇다면 어디요? 이렇게 저기요? 예, 빨간색 저항선. 요 저항선이 여기 저점들을 계속 이어온 그 지지선이었는데 나중에 일봉이 밑에 있으니까 저항선으로 바뀌면서 한 번은 어제는 찍고 떨어졌었어요. 그렇죠. 네. 어제 찍고 떨어졌는데 오늘장에서 지금 뚫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뚫었다고 해서 바로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 게 밑에 있는 눌림자리를 한번 생각을 하셔서 매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러면 눌림자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제일 관심이 있어 하시는 게 그럼 어디서 잡아야 되느냐. 그게 제일 관건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여기 고점하고 이쪽 연두색 고점을 연결한 그 라인을 나중에 한번 찍으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 반등 지지선으로 보고 이 라인을 여러분들 그 매수를 누르시면 되겠는데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 수치는 1964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1970원서부터 매수를 잡으셔서 매수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하고요. 한 손절 8% 걸고 대응을 하시면 위에 있는 한번 저항선을 뚫었다가 내려오면 다시 한번 뚫고 올라갈 때 저 위에 있는 저항선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은 이쪽 고점하고 이어온 최고 저항선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최종 목표치로 생각을 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저항선이 2970원 정도 라인이 되니까요. 그 라인 오시면 한번 매도를 하시면서 수익을 창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가장 윗선에 있는 그 저항선을 뚫었다가 다시 내려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는 했는데 네. 일단 차트상 이 가격대를 좀 제시를 해주셨어요. 이 오상첨단 소재가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로 엮이고 있는데 원래는 이쪽이 아니라 자회사를 통해서 지금 엮이고 있는 거거든요. 자회사를 설립을 하면서 의료용 대마 쪽에도 개발을 네,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같이 언급이 되는 종목인데 이 차트 통해서 가격 라인 설정을 해드렸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의료용 대마 관련 종목이죠. 화일약품. 네, 맞습니다. 네, 이것도 한번 볼까요? 자, 해리스 부통령이 그 대마초 합법화 법안을 나중에 그 발의를 한다는 그 얘기에 같은 제약 관련주도 같이 네.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그럼 제가 화일약품을 하나 가지고 나오면서 이 현재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연두색 추세 저항선 보이시죠? 이쪽 라인하고 삼각수렴 구간을 있다가 옆으로 나온 상태에서 다시 한번 지금 또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저항선을 뚫으면서 지금 이쪽에서 거래량도 엄청 실리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떤 저항선이요? 선이 자, 너무 많아서 잘 모르겠어요. 예, 파란색 저항선입니다. 예, 밑에 거예요? 있는 이 파란색 저항선을 뚫으면서 이렇게 뚫은 날 저항선 거래량이 엄청나게 또 실리면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아, 예. 자, 위에 있는 저항선, 이쪽 파란색 저항선하고 그대로 연결이 된, 그 네. 저쪽에서부터 연결이 된 그 라인이 계속 이쪽으로 오고 있는데, 네. 그 저항선을 찍지 않고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자, 그렇다면 이 밑에 있는 이 지지선 라인들, 요 라인들하고 계속 연결된 요 라인도 지금 뚫은 상황에서 한번 다시 음봉이 내려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그러면 여러분들 매수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라인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음봉이 떨어진다고 해서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시고요. 자, 밑에서 한번 탁구공을 던지면 바닥에 한번 맞고 튕길 수 있는 그런 라인에서 한번 매수를 잡는 게 좋으시겠죠. 자, 그렇다면 그 라인도 한번 제가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점하고 저점하고 한번 연결을 해봤는데요. 좀 더 확대를 해서 보면 이 라인들을 계속 지지를 하면서 반등이 나왔던 그 모습을 또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라인들 수치도 제가 한번 알려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밑에 있는 라인이 1800원 라인인데 위에 1850원서부터 매수를 여유있게 잡으셔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 그럼 폭락하면 사라는 것이냐? 아, 그건 아니고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쪽 라인이 좋으시니까 이쪽 라인에서 손절 8% 걸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화일약품 살펴봤습니다. 일단 오늘장에서 음봉을 그리면서 조금은 힘이 좀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막 무작정 떨어지고 있다고 우리가 네. 접근하기보다는 이 적정한 가격대, 그러니까 네, 접근해도 맞습니다. 되는 가격대를 결국에 차트를 통해서 살펴주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850원선 화일약품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이 종목 접근하실 때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볼게요. 어떤 네. 거 볼까요? 자, 에머리츠라는 네. 종목을 제가 가지고 나와서 네네.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에머리츠 이 종목이 되게 재밌는 게 네. 삼각수령 구간을 있다가 한 번에 돌파를 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내려와서 그 지지선을 한번 찍고 올라간 상황이에요. 아, 그래서 네.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삼각수령 돌파를 하고 바로 한번 크게 상승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한 번 더 밑으로 떨어지는 그림도 한번 펼쳐지죠. 자, 이 라인과 이쪽 라인이 그대로 연결을 했더니 이 라인 최저점하고 지금 맞는 에머리츠의 최저점과 맞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에 있는 밑에 있는 이 지지선 라인하고 지지선 라인을 연결을 했더니 요날 갭으로 올라타서 지지를 삼고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저항선은 저항선이었다가 밑으로 내려오면 또 지지선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고요. 지지선이 나중에 저항선이었다가 갭으로 올라타면서 또 지지를 삼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항선도 여러 개를 하나 또 구워서 현재 위치가 또 어딘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를 긋게 됐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쪽 고점과 이쪽 지지 라인하고 그대로 연결된 라인입니다. 자, 이 그대로 연결된 라인을 보니 그저께죠. 자, 그저께 이 라인을 저항을 삼고 지금 빠졌다가 그리고 다시 올라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저항선을 뚫었으니까 바로 매수를 해야 되느냐라는 또 생각을 또 가지고 계시겠죠. 자, 그렇다면 추세선을 몇 개를 더 그어서 대응 라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만약에 빠질 수가 있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조금 더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를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오늘자에서 꼬리를 달고 내려오게 된다면 밑에 있는 이 지지 라인, 요 라인도 한번 매수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일 좋은 라인, 진짜 제일 좋은 라인은 여기 1560원대. 1590원서부터 이쪽에서 매수를 잡으셨으면 좋겠는데 이 라인을 안 찍고 현재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들이 계속 올라가는 그림이 보여진다면 밑에 있는 이 라인은 2000원대에 있는 라인, 2000원 라인이죠. 이 2000원 라인을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자, 왜냐하면 이 저항선을 한번 뚫고 나서 다시 내려온 상태에서 지지를 삼고 다시 올라갈 경우에 저 라인은 더 이상 저항 라인을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머리츠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파트너님 네. 제가 항상 이제 종목별로 차트로 네. 살펴주시는 거 보다 보면 네. 어떤 종목은 선이 참 많고 네. 어떤 종목은 좀 간편하고 네. 그 차트 모양 따라 다를 것 같기는 한데 당연한 질문일 수 있으나 네. 이거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보통 네. 제가 예전에 그어놨던 그런 차트들 같은 경우에 네. 제가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많고요. 지금 같은 게 에머리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여러분들 추세선 긋는 거를 지금 직접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추세선을 한두 개만 그어서 네.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그어서 대응을 한다. 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가져온 그런 그림입니다. 아, 네. 그 선 개수 많은 거는 종목 투자를, 이 종목을 들여다보는 투자의 역사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죠? 네. 추세선을 많이 그려놓으면 네. 갑자기 폭락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대처하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죠. 그럼 많이 그려놓으면 놓을수록 좋나요? 일단은 많이 그려놓고, 뭐, W자 반등이라든가 M자형 하락. 그리고 W자 역회전 숄더 뭐 이런 그림을 그릴 때 아 어느 라인까지 찍고 올라가면 이게 완성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그런 라인에서 또 매수를 또 잡는 거죠. 저 같은
궁금증 갖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도 궁금하고 해서 여쭤봤어요. 네,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 세 개 종목도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비슷한 테마로 어쨌든 움직이고 있는데 네, 에머리지 이야기를 할 때는 조금 상대적으로 그 개수가 적어서 네. 어떠한 기준으로 그으시는 건지 왜 그런지 제가 여쭤봤습니다. 충분한 답을 드린 것 같고 일단 상승권에 있는 우리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 세 종목으로 살펴봤고요. 한쪽 더 볼게요. 이번에는 조선주 봐주신다고요? 네. 네. 아, 이 조선주가 좀 또 핫하죠. 그러게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KDDX 사업, 7조 8천억의 그 미니 이지스함 그 사업도 지금 수주를 벌어지면서 현대중공업과 하나옵션도 엄청나게 또 크게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둘 중에 어느 종목이 KDDX 사업을 따낼까요? 자, 미니 이지스함은 레이더로 보면 작은 예. 어선으로 보이죠. 한 100m가 넘는 그런 선박인데. 예. 자, 그렇다면 일단은 그 하나 엔진, 예전에 HSD 엔진을 인수하면서 이 하나 엔진을 제가 가지고 나오면서 이 하나 엔진이 지금 어떻게 또 올라가고 있는지 여러분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하나 엔진 같은 경우에 제가 저번에 화요일 날도 한번 가지고 나와서 보여드렸던 그 차트죠. 자, 이 하나 엔진 같은 경우에 여기에 있는 고점과 여기 고점 찍은 라인을 보시면 되겠어요. 요 라인을 찍고 나서 저항선이 쭉 내려오는데 밑에 있는 요쪽 라인들 지지선을 찍고 반등이 나오면서 그 저항선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자, 뚫고 올라가서 여기에서 지지선는 모습도 보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위에 있는 요 연두색 저항선 이쪽 연결된 저항선에서 다시 한번 삼각 수렴을 하다가 뚫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또 거래량이 또 실리는 모습을 또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올라온 상황에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위에 있는 저항선 요 라인을 한번 뚫고 올라갈 거다. 그 가격도 한번 알려드렸었고요. 예. 자, 그 상황에서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내려오면은 매수자리를 제가 한번 더 봐드렸죠. 자, 내려오면 이 연두색 라인, 이 저항선과 저항선이 연결된 요 라인을 제가 13,900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13,900원 라인을 어제 찍고 나서 오늘 또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내일 일봉상에 또 한번 일봉이 생기면서 이 파란색 라인, 요 라인을 지지를 삼고 올라갈 수 있는 또 그림이 충분히 생기기 때문에 어제 제 이야기를 듣고 매수 잡으셨던 분은 일단은 홀딩을 하시면서 요 파란색 라인을 일봉이 하나 더 생기면 요 라인이 또 14,400원 라인이 또 지지선이 될 테니까 요 라인을 지지하고 올라가는지 확인을 하시고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 16,500원 근처 되는 이 저항선 라인 똑같이 그어놓으시고 고쪽 라인에서도 대응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그 파란색 지지선 라인을 지지하고 올라가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네요. 한 14,400원 선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하나 엔진이었고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하나 오션인데요. 이쪽은 어떨까요? 자, 지금 하나 오션하고 현대중공업하고 KDDX 그 수주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예. 지금 두 종목이 같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일 탄력받아서 올라가고 있는 거는 지금 현대중공업이 네. 훨씬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제가 그래프를 보면서 요 라인들 어떻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 위에 있는 저항선이 또 어딘지를 아셔야 나중에 또 대응하시기가 편하시겠죠. 자, 요 종목도 밑에 있는 이 라인들에서 계속 저항을 삼다가 뚫고 올라가면서 지지 삼고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올라오면서 또 거래량들도 이렇게 실리고요. 자, 한 번 더 이런 라인, 요 라인에서 저항이었다가 요 라인에선 다시 지지 삼는 그런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하고 저항선, 이 파란색 저항선을 지금 찍으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면 여러분도 좀 보시기가 편할 겁니다. 자,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여기 동그라미 친 라인에서 지지 라인을 찍을 때마다 이렇게 반등이 나왔던 모습을 네.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그 라인을 어제는 살짝 뚫었었죠. 장이 워낙에 더 좋지 않았었고 외화 기관이 또 이렇게 매물을 쏟아내면서 한번 내려왔었다가 다시 한번 올라타면서 그 라인을 지금 오늘 딱 지지를 하고 올라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위에 있는 저항선은 33,000원 되는 라인까지 뚫고 올라가면 한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겠죠. 자, 여기 연두색이 그대로 연동이 된 그 저항선도 보이시니까 저항선이 꽤 높이 있다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어느 자리에서 매수를 보셔야 되냐고 물어보신다면 29,800원 라인서부터 한번 매수를 잡고 대응을 하신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 33,000원 라인이거든요. 요 라인을 뚫는지 만약 맞고 떨어진다면 여기 동그라미 친 이 저항선처럼
맞고 떨어진다면 한번 매도를 한번 하셔야겠고 한번 투닥거리다가 뚫고 올라간다면 좀 더 홀딩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도 제가 한번 또 봐드릴게요. 자, 위에 있는 이 파란색 저항선을 뚫고 올라간다면 4만 500원대에 있는 저 저항선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라인을 목표점으로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 오션 봤습니다. 우리 조선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인데요. 네네. 네. 자,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하나 오션보다 주가 탄력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네. 하나 오션이 60%가 넘어가는 상승률이 나왔을 때도 밑에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한 28%밖에 안 올랐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됐습니다. 자, 하나의 지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밑에 있는 이 지지선 라인들은 그대로 연결이 되는 모습을 보이실 거예요. 요 라인들이 계속 연동이 되잖아요. 나중에라도 여러분들 관심 있는 종목들 이렇게 추세선 그어서 저점이 계속 연동이 되는 종목을 발견하신다면 그 라인에서 한번 매수를 보셔도 되겠죠. 자, 그리고 이쪽 저항선하고 저항선이 연결된 그 라인들이 쭉 연동이 되면서 네. 요 라인에서 삼각수렴을 하고 있다가 뚫고 올라와서 밑에 있는 이 지지선들을 W자로 찍고 반등이 나온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쪽 라인과 이쪽 라인을 보면 M자형 차트를 그리는가 싶더니 M자형 차트가 무너지고 나서 한번 슈팅이 나면 또 무섭게 올라가거든요. 자, 지금 그 모습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것도 하나 알려드리고 갈게요. 네. 이쪽 저점과 고점을 이렇게 저하고 똑같이 그어놓으시면 현대중공업의 최종 목표치라고 보시고 그 라인을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확대를 좀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 고점은 어제 고점과 그리고 요날 6월 26일 날 이쪽 고점을 그대로 연동을 시켜보면 단기 저항선이 형성이 됐었는데 그 라인을 지금 뚫고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12%가 넘는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그림에서 따라하기보다는 만약에 조정을 주면 크게 물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 차라리 조정을 주면 내일자 지지선이 18만 8천 원 정도 되는 라인인데 봉이 한 두 개 더 생긴다면 19만 원 라인이 되겠죠. 이 19만 원 라인에 내려오면 19만 원서부터 매수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나서 지지라고 올라가게 된다면 전고점 넘는지 확인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목표점을 두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상승권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오늘장에서 우리가 좀 관심 가져보면 좋을 네. 종목이 있을지 바로 이어서 들어볼게요. 어떤 기업이에요? 자, 한전기술입니다. 한전기술이요. 네, 네 익숙한 기업이네요. 네, 체코 원전 수주를 24조 원짜리를 따냈죠. 네. 그럼 팀코리아 그 기업들도 많이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또 보였습니다. 자, 한전기술은 설계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주 기기와 시공을 또 담당을 하고 있고 대우 건설 같은 경우에도 시공을 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 시운전과 그리고 정비를 또 맡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이 한번 나중에 올라갈 때 더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고 내년 3월 본계약 체결 전까지 또 한번 계속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래서 한전 기술 같은 경우에 지금 저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지금 반등이 나서 올라온 상황인데 만약에 이 지지선을 매수를 잡는다면 어디에서 잡아야 할까? 그 라인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밑에 있는 이 지지선들은 지금 그래프를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 라인들에서 계속해서 반등이 나왔던 그 그림을 보고 계신데요. 자, 그렇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이 현재는 지금 이 저항선이 되게 중요하죠. 이 저항선이 왜 중요하냐면 이 라인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크게 나왔었는데 지금 뚫고 올라간 그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라인들을 한번 연두색 라인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쪽 라인도 이쪽에서 지지를 삼다가 그리고 뚫고 내려와서 저항을 삼다가 갭으로 다시 올라타는 그런 그림이었고요. 그러면 좀 더 확대를 해서 본다면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가 보이죠. 이날 고점이죠. 이날 고점이 7월 18일 날 고점과 이쪽 라인들 1월 19일 날 고점하고 그대로 이어보면 계속 연동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저항선을 찍고 내려오면서 의외로 많이 빠진 상황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밑에 있는 이 빨간색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면 다시 저점, 동그라미 친 저점 5만 5천 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데
생각을 해보면 내년에 봉계약을 앞두고 다시 밑에 있는 지지선까지는 안 떨어진다고 보고요. 자,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매수점을 찾는다면 요 날이죠. 요날 고점과 요날 고점이 그대로 이어 온 라인을 지지선 삼아서 여러분들 매수 타점으로 잡으시면 되겠고, 자, 이 라인을 7만 1000원서부터 매수를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현재 이걸 안 찍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게 조정 시에 7만 1000원서부터 7만 원까지 매수를 잡으시고 손절 8%를 걸고 대응을 하신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다시 올라가면서 여러분들 수익을 또 많이 창출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에서 관심권에 더 보면 주일 종목으로 한정기술 살펴봤습니다. 체크 원전 수주 관련 종목인데요. 내년 3월이죠. 본계약 체결 전까지 만약 공약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차트상에서 어떠한 가격대로 접근이 좋은지 주태영 파트너가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줬습니다. 주 파트너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